올해 제가 본 화면 중에 제일 불편해요. 올해 제가 VCR 본 화면 중에 와 너무 불편하다 진짜. 아, 싸늘하다 진짜. 오, 아.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런 느낌. 말, 뭐 누구라도 얘기를. 제발. 아 뭔가 약간 상상을 안 해봤거든요. 뭔가. 네. 그래가지고 혹시 민수님이라면 제 상황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? 그래. 하, 빨리 좀 얘기해줘. 이제 나오네. 제발. 이제 나와. 민수님이 네 보미님을 좀 아 좋아했어. 아예 그 얘기예요? 아무튼 조금 되게 그래, 곤란하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? 이래버렸잖아. 아, 이건 얘기한 거야. 오케이 던졌어요. 어, 빨리 봐요 빨리. 솔직하게 얘기해줘요. 한번 그렇게 사랑이 좀 싹 텄던 네. 그런 감정이 있으면은 네. 나중에 언제든지 또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아. 저는 걱정을 해서 같이 그냥 아 난 차단했으면 좋겠다 아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. 뭐라고 얘기할까? 제가 진짜로 근데 얘랑 어떻게 친해진지도 뭐 기억이 좀 잘 안 나고 딱 오늘부터 친구다 오늘부터 친해지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친구들이 많이 겹쳤었었고 그리고 동네도 같았으니까 그랬는데 좋아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애가 이렇게 호감 예 아 호감이요? 아 이거 거의 치조 느낌으로 이제 되고 있는 그래 아니 그래봤자 10대 때 이야기 아니에요? 아니야 그냥 아니었다고 얘기야 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, 얘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, 오케이 그래! 그래, 아니었잖아 네, 저는 아니었던 네. 것 같은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, 그래서 이렇게 아니, 네. 네, 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막 아, 아니요 뭐 이러면 더 그거 할 것 같아서 저는 생각을 해본 거죠 혹시나 이제 그래도 순간이 있나 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날 정도면은 사실 최근에 저랑 이제 네. 이제 보민이랑 싸울 때도 네. 저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민수님이랑 카톡을 했더라고요. 민수님이랑 카톡을 했더라고요. 뭐 이렇게 아~ 싸웠다 저렇게 싸웠다. 네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. 좀 저보다는 민수님을 의지하는 아 그럴 수 있겠네. 그래가지고 네. 그런 부분이 내내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. 왜냐면은 호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. 와 이거 대화가 안 끝날 것 같다. 이거 의지한 게 아닌데 물어본 그치. 건데 제 입장은 언제 불씨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잠재력 있는 강령 아, 전혀 우리 무인도 단둘이 떨어져 있을 때 아무 일도 이절은 하지 않는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그래요 네. 아 그렇게 얘기를 애초에 둘이 무인도를 안 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재하 씨 둘이서 서치님이랑 네. 보민 씨랑 애초에 무인도를 안 간다니까요 네 무인도 얘기는 좀 아니지만 처음에 근데 저는 진짜 오늘 여기 나오시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이거 해결을 해야 할 문제네. 그러니까 조금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. 와 이거 껍질 벗길 게 너무 많네.